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수연 씨가 나타났네요. 뱃살이 빠졌을까요? 자꾸자꾸 주섬주섬하네요. 수연 씨가 만나는 분은 누구일까요? 반갑게 인사를 하네요. 높은 분이네요. 그런데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시흥 웨이브파크. 무슨 일로 이곳에 왔을까요? 수연 씨를 격하게 환영해주는 웨이브파크. 그저 감사한 수연 씨. 이쪽에 물은 총 2만 5천 톤이 들어가죠. 시설을 열심히 설명해주는 듯 하더니 갑자기 자랑을 시작하네요. 저기 호텔입니다. 네, 저 호텔은 우리 7월 1일 날 개장한 호텔이고요. 호텔이 제일 많은 데가 서울이잖아요. 그 다음 많은 데가 전부 부산이라 하는데 여기입니다. 양주가 다른 여건도 그렇지만 이 숙박 시설이 그렇죠. 이제 영업 시작해볼까요? 저희 웨이브파크는 세계 최대 아시아 최초의 인공서핑장 뿐만 아니라 주변의 호텔과 카라반들을 포함한 휴양레저 부대시설을 포함한 시설입니다.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중 또 자랑을 시작하네요. 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2017년도 여기 이제 황무지 저희가 여기 개발하면서 그렇게 많이 좋아졌고 이 시설 자체가 사실은 이게 이제 세계적이라는 것이 11월경에 이제 WSL이라는 국제 대회입니다. 전문가들 와서 보고 최고다 기능을 받으면 대화프로스 그룹이 뭐 하나 하면은 정말 색다르고 남다른 거를 만들어내서 상당히 좋은 진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제 양주나 경기 북부 쪽에 좀 생각했지. 인구가 줄죠.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요. 그래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 사이 이제 이렇게 놀고 즐기시는 공간도 별로 없다 보니까 자료나 이제 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는 그 도시잖아요. 그 위치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이쪽 부분 테마 쪽으로 가면은 시민들이 즐길 거리나 먹거리가 좀 있으면 상당히 괜찮겠다. 부지도 괜찮더라고요. 앞으로 좋은 거 있으면은 가서 보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리공원 이제 보고 가셨나 본데요. 우리가 이제 내년 천일용 축제를 하는데요. 꽃만 펴놔도 한 20만 명 정도가 매년 왔다 갔다 하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거기 옆으로 또 추가적으로 또 개발 가용지가 한 2-3만 평 정도. 현장에 한번 오시면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테마들이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오는 아주 그 흔히들 지금 양주하면은 남양주냐고 그러는데 남양주도 사실 우리 양주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나온 지역이고 의정부, 동두천, 구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다 이제 양주당이었는데 동천시를 81년도에 분리시켜주고 나서 한 인구 5만 좀 넘은 상황에서 시작을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신도시 개발하고 하면서 지금 한 25만까지 적어가지고 사실 우리 시민들 마음속에는 이게 양주가 이 경기 북부의 본가인데 즐길거리, 볼거리 그런 만족할 수 있는 뭔가 시에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대원플러스에서 좀 같이 도와줄 수 있으시면은 새롭게 좀 이제 경기 북부의 볼거리를 가지고 있는 양주시를 좀 만드는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서울하고 접근성이 괜찮으니까 제가 볼 때 그런 테마만 있으면 주민들이고 놀거리도 좋은 놀거리 되지 않겠나. 자주 도전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도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그 시의 나선치기 명장인데 그분이 만드는 거 저기 보석함인데 보석은 뭐 그냥 보석감만 주면 보석은 돈 많은 회장님이 채우세요. 야,